수업 시간에 강의 녹화한 거, 화면이 녹화가 안 되고, 소리만 녹화돼서 수정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아예 새로 녹화를 하려고 해요. 설명만 좀 간단히 빠르게 합시다. 이게 지금 그, 마이바티스 페이지네이션 두 번째 예제. <laughs> 그, 페... 화면 밑에 화면 목록, 화면 목록 번호를 그, 첫 번째 버전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구현했죠. 그 화면 목록 출력 기능을. 나는 그 구현이 마음에 들고,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이 타임리프, 그 프라그먼트 기능으로 구현한 버전. 이게 좀더 손이 많이 가서 이게 뭐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타임리프 기능만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프로젝트 만들고, 뭐. 이 부분은 전과 동일하고, 자 목록 페이지 url 이 부분 노란색 색칠한 부분만 전과 다른 코드예요 이게 뭐냐면 그 목록 들어갔어 음. 예를 들어서 http.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자, 이런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 1번의 링크는 이거, 2번 페이지 링크는 이거. 링크니까. 페이지 화면 하단에, 화면 끝에, 캡처를 안 했나? 실행을. 자, 여기 화면 페이지 끝, 여기 페이지 번호 목록이 있죠. 이 페이지 소스 보기로 보면, 여기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이 링크 이런 링크 이런 링크를 지금 출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요거 페이지, 번호 목록을 출력하는 기능을 페이지, 네이션번호1에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출력을 했고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뷰 타임리프 뷰에서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지난 시간, 페이지네이션 1번,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는, 어디 갔냐, 여기 있겠구나. 이, 여기,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번호 목록을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페이지번호 목록을 출력해야 되는데, 그, url 앞부분, 이 url 앞부분을, 여기 현재 url에서 알수 있어요. 현재 url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쵸? 페이지 번호 안 붙여주면 1번 페이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는 뒤에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붙지. 그리고, sg 값이 이렇게 10이라고 붙여줄 수도 있고, 혹은 10. 혹은 5라고 붙을 수도 있고, 5라, 5일 경우는 끝번호가 뒤로 한참 가기, 31번까지 가네. 또는 뭐, 6일 경우는 26, 26번까지가 마지막이고, 이렇게, url이, 현재 url.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거 출력할 때는, 자, 그 url을, 현재 url을,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 실행되니까 웹 브라우저의 이주소칸에이 현재 URL 을 이렇게 알수 있어요. 이걸 꺼내서 PG 는뭐뭐뭐이 부분만 바꿔가지고 출력하는 그런 식으로 구현하면 됐는데 내가 자바스크립트 구현이 마음에 든 이유가 저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laughs> 타임리프 뷰는 타임리프는 타임리프 뷰는 현재 URL 을 알 수가 없어요. 타임리프에서만은 타임리프 뷰에서는 현재 URL이 뭔지 알수 없어요. 타임리프 2때까지는 그 현재 URL이 뭔지 알아내는 기능이 있었는데 타임리프 3.0부터 그 기능이 빠졌어요. 데프리케이트 됐어요. 빠졌어요. 타임리프 3점 때부터는 타임리프 뷰에서는 현재 URL이 뭔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옛날 버전은 알은 있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액션 메소드가 타임리프 뷰한테 뷰한테 어떤 데이터를 넘겨주는 건 액션 메소드지 액션 메소드가 현재 URL이 뭐다라고 타임리프 뷰한테 알려줘야 돼 현재 URL 목록 페이지 URL이 뭐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보통 모델 객체 채워서 페이지 네이션 객체가 모델 객체죠 모델 그리고 이게 지금 액션 메소드하고 뷰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모델 객체인데 액션 메소드에서 페이지 네이션 객체를 뷰에 넘겨주는데, 왜냐면, 하 밑에, 이렇게 화면 밑에 페이지 번호를 출력을 하려면, 마지막 페이지가 26페이지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현재 페이지가 26페이지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알아, 아느냐, 뷰는 모든 정보를, 뷰가 출력하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액션 메소드가 넘겨줘야 되고, 그게 지금, 페이지네이션 모델 객체, 현재 페이지 번호가 뭐고, 그 다음에, 레코드 숫자가 총몇 개고, 이 레코드 숫자하고 페이지 크기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코드 숫자가 100개인데, 페이지 크기가 10이다. 그러면 100 나누기 10에서 총 페이지 수가 10이지. 10개 페이지죠. 요, 요 정보 가지고, 이렇게, 넘겨, 페이지네이션 에 채워서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는 달리, 그 타임리프는 현재 URL이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액션 메소드가 URL을 채워서 넘겨 줘야 돼요 뷰, 뷰한테 넘겨 줘야 돼요 그 다음에 getPages 이 메소드가 추가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이 페이지 번호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지금 이 화면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에다가 프리비어스 넥스트 총 지금 사실은 링크가 링크가 페이지 소스 보기. 자, 이거 이전 이후 그다음에 1일부터 20까지 12개의 링크가 출력됐고 여기에만 액티브라고 출력했죠. 자, 이제 뷰에서 요걸 출력하는 뷰를 구현해야 돼. 타임리프 뷰를 구현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12개 목록 이런 12개 목록을 출력한다. 이런 계산을 하는 작업을 자바스크립트는 직접 구현해도 돼. 그렇게 지금 여기 자바스크립트 구현은 이 이전 링크를, 이 이전 링크가 언제나 출력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는 출력이 안 되냐면, 여기서는 이전 링크 빠졌지. 그리고 이 이후 링크도 어떤 때는 빠지냐면, 여기서는 이전 링크, 이후 링크 있지만, 여기서는 이전 링크는 있지만, 이후 링크가 없죠. 여기는 둘다 있고, 여기는, 여기는 이전 링크는 없고, 이후 링크만 있고. 이해되죠? 왜 있고 없고 하는지. 짐작이 되죠? 그걸 여기가 이전 링크를 목, 목록에 추가할 거냐? 이품은이죠 베이스에노가, 여기 있을 때 베이스에노는 0이에요. 0. 0에다가 베이스에노 플러스 1부터 10까지. 즉, 베이스에노가 0이니까 0 플러스 1부터 0 플러스 10까지. 여기, 여기 이 경우는 베이스 에노가 10이에요. 10, 10 플러스 1부터 10 플러스 10까지. 그럼 여기는 21페이지로 가야죠. 여기를 누르면, 즉 여기는 베이스 에노 플러스 11이죠. 베이스 에노가 10이니까 10 플러스 11에서 21로 가는 링크고, 여기는 베이스 에노 이건 베이스 에노로 가는 링크예요. 베이스 에노가 지금 10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10페이지로 가야지. 자, 그래서 여기, 베, 현재 베이스에노가 0인데, 베이스에노가 0일 때는 이전 링크를 안하 출력 안 하고, 베이스에노가 0보다 크다. 일때만. 또 얘는, 이후 링크죠. 이건, 얘는, 얘는 가야 되는 번호가 베이스에노야. 그리고 얘는 베이스에노 플러스 11이죠. 자, 이 번호가 페이지 카운트하고, 하고, 작거나 같아야지. 페이지 카운트보다 큰 번호로, 큰 링크, 번호로 가는 링크는 넣을 필요가 없죠. 그 위에는 그사이에 숫자로 된 베이스 NO 플러스 1부터 베이스 NO 플러스 10까지의 링크를 출력하는 코드. 그리고 그 출력해야 되는 번호가 현재 페이지 번호하고 같다면, 액티브 아, 이거 지소스소스 여기 액티브 현재 페이지 번호가 10번이면 액티브가 이렇게 출력돼야죠. 이걸 자바스크로 구현한 버전 그리고 설명은 지난 시간 뭐 강의 노트도 있고 지난 시간 동영상에도 설명 쭉이 코드 했죠. 꼼꼼히 읽어봐서 이해하는 거 추천해요.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 코드가 꽤 어려운데 어려울 텐데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한 3년차 5년 차츰 되면 이 정도 로직의 코드를 능숙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3년 후, 5년 후 이런 코드를 능숙하게 구현할 수 있기 위해 미리 지금도 좀, 좀 어렵겠지만, 이, 이 코드가 꽤 어려워서 우리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아니에요. 이 코드를 그냥 이용할 줄만 알면 되지. 이 코드 정도의 로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회사가면 요구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자바스크립트 라면은 아까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서 구현했던 이 코드를 자바로 구현할 때는 이 페이네이션 모델 객체에다 구현했어요. 왜냐하면 타임리프 뷰에는 심각한 자바코드 구현을 못해요. 뷰는 뷰일 뿐 자바로 뭔가 작업하는 거 구현 못하죠. 그래서 얘가 이 array list에 페이지 객체를 만들어서 전달할 거고 페이지 객체가 여기 있어요 이 레이블 레이블이 뭐냐면은 요 여기 a 태그에 여기 이 레이블 텍스트 요 레이블 근데 왜 숫자가 아니고 string 레이블이냐면 사이에 있는 10개는 1 1부터 20까지 숫자지만 이거하고. 이건 숫자가 아니지 그래서 이 label 그 다음에 active 여기 예, active 현재 페이지 출력할 번호가 11번, 11번 링크인데 현재 페이지 번호도 11이다 여기 11이죠 그럼 여기 active 이 active true false를 자바 코드에서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url 각각의 이 링크에서 넘어가 a 태그 url 이 요거지 요거 요건데 요 요거 여기 이걸 자바 코드에서 다 만들어 문자 url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그럼 뷰는 그냥 요거 출력만 쭉 하면 되지. 뷰는 심각한 자바 코드 구현 못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에 채워서 넘겨줄 거고 총 페이지 수. d c o 카운트 나누기 페이지 크기의 올림이죠. 올림. 이거 플로트를 꼭 넣어 줘야 돼요. 안 넣어 주면 기본적으로 얘도 인트고 얘도 인트니까 인트 나누기 인트는 결과도 그냥 인트고 인트 인티저 나눗셈은 그냥 기본으로 내림해요. 무슨 얘기냐면 10 나누기 3 하면 10.0 나누기 3.0은 3.33333인데 왜냐면 10.0도 실수고 3.0도 실수니까 실수 나누기 실수는 실수라서 3.3333이야. 그런데 자바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정수 나누기 정수는 그냥 정, 결과도 정수고 이때 소수점 아래는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게 얼마든. 그래서 10 나누기 3은 소수점 아래 다3333 버려버리고 그냥 3이야. 심지어 10 나누기 9는 아니다, 아니다. 참. 9, 9 나누기 10은 9 나누기 10은 0.9죠. 0.9인데, 소점 아래 버려버리니까 9 나누기 10도 0이야. 반, 반 올림, 반 내림이 아니라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99 나누기 100도 0.99가 아니라 그냥 0이야. 그러면 두 숫자 중에 하나만 실수로 바꿔주면은, 그러면 실수 나눗셈을 해요. 소점 아래가 만들어져요. 소점 아래가 뭐라도 하나 있으면 올림, 올림을 해서 이렇게 계산해야죠. 꼭 기억하기 바라고 자바스크립트하고는 다르지 자바스크립트는 정수 실수가 없죠 자바스크립트는 모두 정, 정수가 없지 자바스크립트는 다 자바스크립트는 뭐 정수라 타입 실수 타입이 따로 없어서 얘는 정수 나눗셈 이런 게 없어요 언제나 소점 아래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나눗셈인데 자바의 나눗셈은 정수 나누기 정수는 소점 아래를 싹 버려버린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p 지 값이, 여기, 여기, 여기 있죠? 미리 채워, 현재 페이지 번호 pg 값이 여기 채워져, 채워지지. 이 값이 페이지 카운트보다 크면, 그러면 안 되지. pg 값을 페이지 카운트로 바꿔야죠. 바꿨고, 그 다음에, 이 url, url도 목록 페이지 url이 전달되는데, 액션 메소드가 채워서 전달해줘요. 그 채워진 url, 에 pg쿼리스트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없냐면 맨 처음에 실행할 때 그냥 이렇게 실행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실행하면 pg 값 없잖아 근데 그 다음부터 이걸 클릭을 하면 생겨요 pg 값이 인덱스 오브 했던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이다 그말은 없단 얘기예요 없을 경우는 url 뒤에 pg는 1 없다면 피지 값이 없다면 기본으로 1번 페이지로 가야 되니까 주는2을 붙이는데 물음표 이게 왜 피지 값이 없어도 이럴 수가 있어요 SG 값은 있을 수 있어 10이라고 그치? 물음, URL에 PG는 없어도 SG는 있잖아 그때는 새로 URL 만들 때 여기로 가야지 뒤에 AND, PG, E가 붙어야죠 그래서 AND 그때는 url에서 물음표가 이미 있는지 없는지 봐서 없다 없으면 물음표 붙이고 pg는 이를 붙이고 있다 url에 이미 물음표가 있다 그러면 and고 즉 before url에 물음표가 이미 있죠 여기 그때는 and pg는 이 e 이렇게 추가하면 되고 url에 물음표가 없다 그때는 물음표 pg는 이 e 이게 붙으면 되고 그 계산이에요 이 계산 자바스크립트 똑같아. 자바스크립트도 요거 요거. 그리고 베이스 10 계산. 베이스 10가 요때는 베이스 10가 0이고 여기는 베이스 자, 여기는 베이스 10가 10이고 여기는 베이스 10가 20. 여기는 베이스 10가 30이에요. 그,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바는. 자바는 정수죠. 정수 나누셈을 하면 소수점 아래가 다 없어져 버리지. 그 다음에 이렇게 10을 곱하면 되는데, 자바는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는 정수 나누셈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베이스에노를 이렇게 소수점 아래를 버려라. flow라는 메소드도 필요해요. current page 빼기 1. 10으로 나눈 다음에 소수 마래를 예를 들어서 현재 페이지가 13이야. 13배기 1 하면 12죠. 12를 10으로 나누면 1.2지. 소수 마래를 다 버려버려다. 그러면 1이 되죠. 1 곱하기 10에서 베이스의 노가 10이 되지. <laughs> 왜 마이너스 1을 하냐면 그 코란트 페이지가 2일때 20배기 1 하면 19죠. 19를 10으로 나누면 1.9지. 1.9에서 소수 마래를 버려버리면 1이죠. 그래서 곱하기 10하면 10이지. 즉, 현재 페이지 번호가 20일 때도 베이스 NO가 10이 되려면 빼기 1을 해야 돼. 빼기 1을 하나면, 빼기 1을 이걸 안 하면 20 나누기 10은 2지. 2 곱하기 10하면 20이지. 그래서 빼기 1을 하는 거예요. 자바는 정수 나누셈은 저절로 소수점 아래가 버려지니까 math.flow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다음에 베이스 에 o 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전 링크 요요요 레이블로 가는 그다음에 액티브는 당연히 아니지. 그다음에 URL에서 여기서 이미 PG는 1이라고 붙였고 URL 그그 그 URL에서 이 숫자 부분을 PG는 베이스 에너. 베이스 에너로 가야죠. 이이 이 이 요, 요 링크를 클릭하면 페이, 베이스 n 으로 가야 되고 자, 10개, 10개를 출력해야죠 그 10개는 베이스 n 플러스 1부터 10까지 즉 베이스 NO가 10이라면 10이라면 10 플러스 1부터 10 플러스 10까지 즉 11부터 20까지 그 다음에 NO가 페이지 카운트보다 크다 그러면 출력 그거 출력하면 안 되죠 13페이지까지면 14페이지는 출력하면 안 되지 페이지스 이 어레이 리스트에 그 페이지를 출력하기 위한 객체 레이블 레이블은 얘는 요거 레이블은 요거고 여기 레이블도 요거지만 여기는 그냥 여기 레이블은 그냥 숫자죠. 자,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꾼 거고 액티브 그 번호가 페이지하고 같느냐? 현재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그 숫자냐? 그러면 여기가 액티브 트루. URL에서 p 지는 뭐뭐뭐 이 부분을 p 지는그 번호 그, 그 번호로 가는 링크 여기는 베이스 애노 NO, 예를 들어 베이스 애노가 10이라면 21번 페이지로 넘어가는 요 링크 얘도 마찬가지로 애노가 페이지 카운트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페이지 애노가 예를 들어서 13인데 뭐 21페이지로 가는 링크 뭐,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출력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얘도 현재 페이지 번호와 일치할 리는 없고, false고. 이거. 자, 어렵긴 어려운데, 꼼꼼히 읽고 이해하자면, 뭐, 그리 이해할 수없을 정도로 없지도 않아요. 이 정도 자바 로직. 이 정도 자바스크립트 로직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 2년 차, 3년 차쯤 되면 이 정도 로직은 이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이 정도 난이도의 로직을 구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업무예요. 그래서 회사 가면 신년때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게 돼.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 코드를 겨우겨우 떠듬떠듬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 이 정도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 근데 회사를 가면 한 3년 차쯤 넘어, 넘어가면 이 정도 로직은 능숙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1, 2년차 때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대학생 때보다도 훨씬 열심히 공부하게 돼. 왜냐하면 대학생 때야 공부 좀 귀찮아서 안 하면 학점만 좀 깎이고 말지. 근데 회사는 짤리니까. 그러니까 뭐, 게으름 피울 수가 없죠. 게으름의 대가는 짤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요즘, 요즘 그래요. 요즘 그 코로나 때. IT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직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 취업한 선배들이 운이 정말 좋았어 자기 실력보다 좋은 회사들 갔어요 코로나 때 정말 정말 예년보다 한두 배? 이렇게 많이 뽑아서 근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코로나 한 2-3년 동안 너무나 많은 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작년 올해 그 거의 채용이 예년보다 한 반? 반 이하로 줄었대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코로나 때 취업한 선배는 운이 좋았고 반대로 코로나 이후에 취업해야 되는 여러분은 운이 좀 나쁜 거예요 그런데 뭐 너무 크게 상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 눈높이 낮춰서 취업을 한 다음에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한, 한 5년 차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한 연차가 쌓일수록 이직하기가 어렵고 연차가 낮을수록 이직하기가 쉬워요. 이 연차가 낮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이직하면서 연봉을 높여요 대부분. 그래서 IT 개발자들은 이직 많이 해. 그렇고 아무튼 이, 이 정도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 정도 자바 코드 로직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고 어레이리스트 사용법, 이 e 클래스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찾아보기 바라고. 정규식 리플레이스 이 부분도 찾아보기 바라고 좀 공부 좀 해야 이 코드들이 다 능숙하게 이, 뭐 익숙하게 이해가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출력할 페이지 번호 목록을 어레 l 리스트에 채워 넣은 어레 l 리스트 객체를 리턴하는 getPages 메소드를 페이지네이션 모델에 구현했어요. 설명도 자세히 적었으니까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칠하긴 했지만 이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 때도 똑같이 있었지. 거기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전 강의 노트, 아, 이전 강의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라고. 이 페이지네이션이 이 findAll 메소드에 페이지네이션 모델 기체가 전달되어서 왜? 여기에 들어있는 First Record Index SG 이 값을 여기 채워서 이 SQL을 실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et First Record Index 예를 들어서 페이지 사이즈가 10이라고 할때첫 번째 페이지에 1번 페이지의 첫 레코드의 인덱스는 0이죠 0, 1, 2, 3, 4, 5, 6, 7, 8, 9, 10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의 10개는 10부터 19지 그래서 페이지가 1일 때는 이게 0 얘가 2일 때는 10, 3일 때는 20 그거 계산해서 리턴하는 메소드요 또는 sg가 15면 첫 번째 페이지의 인덱스 첫 레코드의, r 스 t 레코드의 인덱스는 0 두 번째 페이지는 15, 세 번째 페이지는 30. 자,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Get record, get first record index 니까. 예. 그 다음에, 예. 그, 럼보기, get sg, set sg, 이런 get set 메 e 드를 멤버 변수에 대해서 다 구현해 주죠. 럼보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게 멤버 변수가 아니고 sg 멤버 변수가 아니고 get sg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리턴 값이 여기 에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변수가 아니고 get first record index 메소드가 호출되고 그 메소드의 리턴 값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페이지 대신 객체 get first record index get sg 얘도 마찬가지야. get 유 스튜던트 객체 get student no get name get phone 뭐 이런 get 메소드들이 호출돼서 그 리턴 값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멤버 변수가 아니라 고 그랬죠 오케이 자 이제 find all 여기 매4에 find all에 페이지네이션 개체 전달해 줘야 되니까 페이지네이션 개체 받아서 페이지네이션 개체 전체 레코드 숫자를 채워야 돼요 이 레코드 카운트 그래야 뭐 죠？그 왜 이거 52번 페이지 까지 있다？이걸 계산 하 려면 레코드 카운트 나누기 SG 죠？레코드 카운트 를알 아야 그래야, 이렇게 페이지 카운트를 계산할 수 있지. 채워줘야지. 레코드 카운트 값을 채워줘야죠. 레코드 카운트가 멤버 변수지만 롬복에 의해서 get 레코드 카운트, set 레코드 카운트 메소드가롬복에 의해서 자동으로 구현이 되죠. 서비스 클래스에서 이렇게 get 레코드 카운트, 아, get 카운트 메퍼 메서드 호출해가지고 스튜던트 테이블의 레코드 숫자를 페이지데이션 모델 객체에 채워졌어요. 왜 이렇게 채워 줘야 되냐면 모델 객체가 맵퍼에 매수도 호출하는 건안 돼. 서비스 클래스가 스튜트 서비스 클래스가 맵퍼에 매수도 호출하는 건 돼. 그렇지만 모델 객체에서 모델 클래스에서 여기서 맵퍼 메소드 호출하는 건안 돼. DTO 클래스나 모델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를 호출하면 안 돼요. 워낙 단순한 DTO도 그렇고, 모델도 그렇고, 다른 클래스, 뭐, 메퍼랄지, 서비스랄지, 뭐, 이런 거 호출하는 건안 돼요. 얘는 정말 정말 말단, 저 말단 두아인거 누구 호출 못해요. 얘네들은. DTO나 모델은. 서비스 클래스가 그 모델을 호출하는 건아참 매퍼를 호출하는 건 당연히 되지. 서비스 클래스가 주로 하는 일이 메퍼 호출하는 거지. 그래서 매퍼에 t 카운 t 메 o 드 호출해서 스턴트 테이블에 레코드 숫자를 구한 다음에 페이지네이션 객체 채워 주는 거죠. 왜냐면 얘가 메퍼 호출 못 하니까. 그리고 페이지네이션 객체에 레코드 숫자가 채워져야 그래야 이렇게 레코드, 그렇게 채워진 레코드 카운트 값을 이용해서 페이지 카운트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인서트한 다음에는 마지막 페이지로 가야죠 마지막 페이지는 전체 레코드 숫자 나누기 페이지 크기의 오름차순 이게 마지막 페이지 번호죠 마지막 페이지 번호 마지막 페이지 번호를 계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여기서도 계산하고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이게 마지막 페이지 번호지. 마지막 페이지 번호 계산하는 코드가 여기도 들어 있고 저기도 들어 있네. 그러면 이걸 계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get, get 요 코드 요 코드를 넣어서 get page count 라는 메서드를 여기다가 구현할 만하다. get page count. 그럼 여기서도 그냥 get page count 메소드 그냥 호출하면 되고 얘도 바로 get page count지 개선해야 되겠는데 이미 만든 강의 노트 지금 개선은 좀 그렇고 가, 아직 강의 안한 강의 노트에서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치. 코드 중복이 아, 나중에 여러분이 연차가 쌓이면 연차가 이제 5년차 5년차까지는 기능 구현 고급 기능 구현 공부에 열심이고 연차가 5년 후 5년차부터 한 10년차쯤부터 5년차가 넘어가면 기능 구현보다도 바람직한 코드 구조 뭐 객체지향 설계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팀장급인데 그때 기억을 해요. 그두 가지 키워드예요. 유지보수. 자주 수정해야 되는 코드는 안 좋은 코드예요. 꼭 기억해요. 얼마나 수정을 자주 해야 되느냐. 자주 수정해야 되는 코드가 안 좋은 코드다. 그 수정. 얼마나 자주 수정해야 되느냐. 자주 수정할, 그러면 사실 소스코드는 수정 자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정해야 되는 코드하고 수정 안 해도 되는 코드를 분리를 하면 이 코드는 수정 안 해도 되고, 이 소스 코드 파일은 수정 안 해도 되고, 저 소스 코 수정해야 되는 소스 코드 파일이 있긴 있지만, 이것뿐이야. 이게 좋은 구조예요. 근데 뭐가 안 좋은 구조냐면, 여기저기 수정해야 될때 여기저기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그러려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모아야지. 그리고 수정 안 해도 되는 코드하고 수정해야 되는 코드를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얘네들은 수정 안 해도 되고, 수정할 때 여기만 수정하면 된다. 이게 좋은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첫 번째 키워드가 유지보수고, 좋은 설계에서. 두 번째 키워드가 코, 유사한 코드 중복이에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기 바라고, 유사한 코드가 중복되는 게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매우 안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사한 코드 중복이 벌어졌어요. 이거 유사한 코드가 아니라 똑같은 코드지. 뭐냐면 그 페이지 수를 계산하는 코드. 페이지 수가 결국은 마지막 페이지 번호야. 페이지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번호, 즉 페이지 수를 계산하는 코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사소, 사소하지만 아주 심각한 코드 중복은 아니고, 한 줄짜리 코드가 중복됐지만,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해져야, 그게 바로 좋은 구조, 좋은 설계, 신경 쓰는 개발자예요. 자, 두 가지 키워드. 유지보수, 하기 좋은 코드. 그 다음에 코드 중복이 없는 코드. 이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예요. 지금은 그냥 이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고, 나중에 연차가 5년차 넘어갈 때, 좋은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두 키워드를 그때 기억해서 고,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하면 돼요. 지금은 아직 유지보수네 코드 중복이네 이런 거 고민할 연차가 아니고 지금 이제 기능 구현하기도 바쁘죠. 나중에 한 연차, 3 년차 넘어가서 5 년차쯤 됐을 때 좋은 코드란 두 핵심 키워드, 코드 중복이 없어야 되고 유지보수하기 좋은, 수정하기 좋은 코드, 수정하기 좋은 코드라는 건 여기만 수정하면 돼. 쟤네들은 수정 안 해도 돼. 이게 수정하기 좋은 코드예요. 뭐가 나쁘냐? 여기저기 다 수정해야 돼. 이게 나쁜 코드. 기어, 수정. 코드 중복. 그 핵심 키워드 기억하기 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소하지만 코드 중복이니까 뒤에서 수정을 할게요. 오케이. 자, 이 부분 달라지지 않았어요. 색깔은 칠 아, 요 부분은 달라졌다. 아까 말했듯이 페이지 데이션 객체 에 현재 URL이 채워져야 돼. 이 부분 수정됐어요. 여기 색깔을 잘못 칠했군 네, 리퀘스트 객체, 리퀘스트 객체 점 get 리퀘스트 URL to string 하면 그 URL을 알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한 URL에는 뒤에 쿼리 스트링이 없어져. 뒤에 쿼리 스트링이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은 음 있네. 음 잠깐만 실행해 보자.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할게요. 어쨌든. 지금 일단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요. 이게 현재 URL을 그 현재 URL, 현재 URL을 얻는 코드가 이거다. 아, 문제 없다. 참, 문제 없고. 이 코드 맞고. 이게 현재 URL을 얻는 코드가 맞긴 맞는데 이 방법으로 얻은 현재 URL에는 뒷부분의 쿼리 스트링이 다날라가요 그렇지만 그 출력을 할때그 페이지네이션 객체에 들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쿼리 스트링을 다시 뒤에 붙여주니까 오케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죠. 아무튼 스프링에서 현재 URL을 얻는 코드는 이거다. 단 이렇게 얻는 URL에는 쿼리 스트링 부분이 없다. 날아간다. 그리고 여기서 왜 URL을 페이지네이션 객체에 세트 해 줘야 되냐면 뷰에서 뷰에서 이런걸 출력해야 되는데 타임리프 뷰에서 타임리프 뷰는 현재 URL을 아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 줘야 된다. 모델 모 객체에 채워서 전달해 줘야 된다. 뷰는 타임리프 뷰는 스스로 URL을 아는 기능이 타임리프 뷰에는 없다. 2.0 때까지는 있었는데 3.0 버전부터 없어졌다. 자, 나머지 코드는 뭐 옛날 전, 전 이전 버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건 뭐 서식이고 서식도 내가 이 부분은 설명 안 했지만 여러분이 그 구글링 해가면서 이 서식 이 정도 서식은 여러분이 할줄 알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공, 그 찾아봐요. 이 서식이 어떤 의미고, 몇페이지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값도 좀 바꿔보면 더잘알 수가 있겠지. <laughs> 바꿔서 실행해보면. 페이지네이션 버전 1과 뭐 달라진 게 없어서. 아, 요 부분. 요 부분이 달라졌죠. 요 부분. 여기가 이제, 타임리프 뷰에서 이 페이지 번호 목록을 출력하는 코드. 자, 여기 앞에서, 페인네이션 모델 객체 getPages 메소드가 있었죠 getPages. 이 getPages가 페이지 객체의 array list를 리턴하지. 페이지 객체의 목록. 그래서, 타임리프 반복. T, td 태그가 반복해서 출력되는데, 타임리프 반복 itch th itch 기억나죠? 여기에 있는 객체 하나하나가 바로 페이지 객체인데 페이지 객체 각각에 대해서 그 td 태그가 출력 반복해서 출력이 되고 그 안에 a 태그가 출력이 되죠. 여기에 url이 href가 여기 url 이 페이지 객체. 그다음에 텍스트가 그 레이블 페이지 객체의 레이블 url 액티브 값이 있었죠. 액티브. 레이블이 a 태그에 텍스트 여기 텍스트에 들어가고 th 텍스트 url href 값은 페이지 객체의 url 그다음 에 여기 클래스 클래스 값이 active 이거나 비문자열이거나 여기가 true 이면 현재 페이지 출력해야 되는 번호가 그 현재 페이지하고 일치하는 그 항목만 이액이 active 속성이 true 죠 true 일 경우는 active 클래스는 active가 되고 얘가 false이면 클래스는 그, 이렇게 되죠. 즉 이렇게 이 중에 하나만 클래스가 active가 되죠. td 태그에 클래스 active. 여기 td 태그잖아. 얘가 t r u e 가되는 것만 클래스는 active. 이거 나머지는 클래스는 비문자야. 나머지들은 애 클래스는 빈 문자열 출력을 하고 했더니 아무것도 출력 안 했네. 오케이 뭐 어쨌든 클래스 액티브가 출력 안 된다라는 거. 타임리프가 똘똘하네. 클래스는 빈 문자열 이렇게 출력 안 하고 아예 클래스는부터 출력을 안 하네. 이빈 문자열 경우에. 자바 쪽 페이지네이션 객체 get pages 이게 get pages 에요. pages 라는 멤버 변수가 아니라 get 메소드야. get pages 메소드에서 이렇게 그 페이지 객체 목록을 다 만들어서 리턴해 주니까 뷰는 이렇게 간단히 구현할 수 있죠. 이 부분은 페이지 네이션 1번에서도 똑같았고, 페이지 네이션 1번을 이해한 다음에 요 버전을 그 강의를 들어야 돼요. 페이지 네이션 1에서 설명한 건 여기서 다시 설명 안 하니까. 여기도 페이지 네이션 1에도 똑같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요게, 여기저기 페이지 번호 목록 출력하는 기능이 이 페이지 저 페이지에 다 있지. 근데 이 페이지 번호 목록 출력할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구현하는 게 귀찮죠. 자, 이렇게, 옆, 이 페이지 저 페이지에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저런 태그 부분들을 타임리프 프라그먼트로 여러 페이지 번호 목록 요런 걸 출력하는 것이 이곳 저곳 여러 곳에 다 필요한데 그때마다 요것을 여기저기 다 반복해서 붙여 넣는 거 이게 코드 중복 아까 말한 대로 바람직한 구조가 뭐냐라고 할때두 가지 키워드 좋은 유지보수 편한 유지보수 편한 유지보수가 뭐라고 그랬죠? 수정해야 되는 코드가 한 군데 다 가급적 모여있고 다른 수정 안 해야 되는 코드와 수정해야 되는 코드가 분리돼서 수정해야 되는 코드가 가급적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게 좋은 수정이죠. 좋은 수정, 좋은 유지보수. 또 하나가 코드 중복. 좋은 유지보수와 코드 중복 이거 명심하라고 그랬죠. 좋은 설계. 나중에 연차한 5년 차쯤 되면 고,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학생 목록만 구현했지만 뭐 교수 목록, 뭐책 목록 무슨 목록 구현할 때마다 이 코드는 똑같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게 되는데. 안 좋고 똑같은 코드를 여기저기 다 넣는 건 좋은 구현이 아니죠. 추출해서 구현한 다음에 공유해야지. 그게 그렇게 여, 이 페이지 저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추출해서 구현한 다음에 이 페이지 저 페이지에 삽입할 수 있는 자동으로 삽입하는 기능이 타임리프 프라그먼트 기능이에요. 그 프라그먼트, 엥? 이름을 프라그먼트라고 그랬어? 아 아니다. 프라그먼트.html 파일에, 이제, 그, 프라그먼트들을, 복수형이잖아? 프라그먼트. 프라그먼트들을 이 파일에 다 몰아 넣을 거예요. 그 복수형이죠.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구현하는 프라그먼트가, 페이지네이션 프라그먼트. 여기, 이게 아이디야. 프라그먼트 아이디. 프라그먼트의 아이디는 페이지네이션이다. 자, 아이디만 넣어줬고, 나머지는 앞에서 봤던 그 코드 그대로야. 요 코드 그대로 요, 여기로 옮겼고, 프라그먼츠를 모아놓는 이 파일로 옮겼고, 아이디를 넣 붙여줘야죠. 아이디가 페지네이션이면 뭐, 적절하죠. 그래 놓고, 자, 여기서. 그, 프라그먼츠. 이게, 이게 그, 그 파일 이름이야. 프라그먼츠. 파일명. 그리고 이게 아이디야. 프라그먼츠. 그러니까 여기 프라그먼트 파일에 있는 페이지네이션 프라그먼트를 여기에 삽입해라. 삽입하는데 여기가 리플레이스여도 되고 인서트여도 되는데 여기가 리플레이스면 요 태그가 사라지고 요 태그 대신 저프라그먼트 태그들이 리플레이스 돼요. 그럼 이게 인서트면 이 요 디아비 태그가 사라지지 않고 이 디아비 태그 내부에그 프라그먼트가 인설트 되고 그래서 리플레이스, 인설트 선택할 수 있어요. 오케이.